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또한 그 탐심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마음의 가축을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것은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질기고 단단한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악한 행위와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는 혼돈과 공허와 하늘빛이 없다고 합니다. 유다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는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유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믿음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들의 안위와 생존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는 오직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유다는 당연히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다의 형편을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남유다가 과연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였을까요? 오히려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령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옛적 길로 가라 하셨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한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마음에 합한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 평강하다의 음성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손이 약하여지고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고 합니다. 당시 이방 우상을 섬겼던 남유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이라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결코 카운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여 그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